빨리 일상으로 복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군대 다녀온 남자분들이라면 이분들을 무척이나 부러워하실 건데요. 이들의 엄청난 힘이 발끝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황금발의 주인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전국 풋살 대회 현장 속으로 함께하시죠. 횡성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생방송 강원 365의 박경윤 선수. 현란한 발동작을 선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축구에는 K리그가 있다면요, 풋살에는 FK가 있는데요. 이곳 횡성에서 오늘 풋살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 풋살하면은요, 뭐니 뭐니 해도 이 발라는 경기 아닙니까? 이 발하면은 박경윤이죠. 왜냐? 강원 365의 황금발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뛰는 리포터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 못지않은 황금발 선수들이 오늘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 풋살 대회 경기 현장 속으로 제발! 거침없이 차는 남정네들이 모였다 하여 그들을 찾았는데요. 자, 이거 벌써들 모여 말없이 몸풀기에만 집중. 핸드볼 경기장처럼 좁은 공간에서 쉴 새 없이 뛰고 달리며 개인기를 보여줍니다. 저기요! 네. 팔 좀 보여줘. 팔. 왜요? 왜요? 팔. 오늘 그 황금발 찾아야 되거든요. 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황금발인데 지금. 다 황금발이에요? 네, 다 황금발이에요. 다? 네, 다. 다? 네, 다. 맞네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진짜 공찬의 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오늘 뭐 어떻게 예상하고 오셨어요? 경기 결과. 경기 결과는 그냥 무조건 일단 이긴다는 생각으로 왔고요. 이겨야지 집에 갈 수 있어요. 이겨야지 집에 갈 수 있다. 자, 풋살하면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팀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오늘 게임 다친 사람 한 명도 없이 잘하고 꼭 이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풋살 대회가요, 전국 몇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 횡성에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떠세요? 저희가 이 대회를 1월 3일에서부터 2월 1일까지 28일 동안 매주 4일 동안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풋살이 전국에서 최고로 그 경기력 향상이 최고조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성인팀 12팀, 여자팀 5팀, U12 이하 12팀, 그래서 29개 팀이 저희 국민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이고 또 지역 풋살의 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대회를 유치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가 자신하는 가운데 경기 시작!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풋살인들이 다 모인 경기라 그런지 초반부터 공격에 수비 모두 선수들 이거 공치하는 실력이 만만치 않은데요. 공을 향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모두들 초집중 상태. 드디어 선주 매그의 첫 골이 터집니다. 하지만 이에 질세라 서울 피프팀의 공격이 점차 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아, 지금 여기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데요. 어떤 것 같아요? 경기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으세요? 네, 조금 연습 기간 때 준비했던 거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안 다치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진짜 엄청난 선수들인 것 같아요. 이 발놀림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연습 엄청 오래 하셨나 봐요. 예, 훈련 뭐 축구 어렸을 때부터 축구하던 선수도 있었고 또 학창시절 때 운동을 안 했던 선수들도 대학교 올라와가지고 이번에 팀에 합류해서 같이 운동을 하게 돼서 예,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정원이요. 저도 이 팀의 경기 결과 마지막까지 꼭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감독님, 제가 감독님 눈빛을 보니까요, 이 선수들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걱정도 되시는 것 같고 응원도 하시는 것 같은데 경기 결과 어떻게 예상하고 지금 잘 풀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지금 리그 1위 팀하고 좀 경기하고 있고요. 아시아 지부 저희는 리그 지금 최하위에 있지만은 이긴다는 생각보다는 리그 1위 팀한테 좀 배운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 선수들이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선수 전원 진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번 또한 전주 매그 득점에 성공하는 강한 파워 선보여줍니다. 전주 매그의 자유자재 공략, 그 상승세는 계속되는데요.
여유 있게 들어가는 세 번째 골. 하지만 서울 탱크 또한 빠른 공격 보여줍니다. 가볍게 받아서 화려한 발차기로 골. 풋살은 공격수, 수비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공수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축구보다 더 박진감이 넘치죠. 뛰어난 개인기와 순발력, 빠른 판단력과 정교한 패스가 요구되기 때문에 스피디하면서도 섬세한 스포츠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활약에 관중들 목소리 덩달아 커지는데요. 선수들 마음과 하나둘 달리는 관중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매주 와서 보는데요. 이 애들 연습할 때도 보고 했는데 연습하는 거랑 또 다르게 실내에서 하는 거 보니까요. 너무 활기차고 좋아요. 네. 너무 잘들하고요. 재밌어요. 응원 한마디 네. 해주세요. 우리 전주 매구 화이팅 합니다. 예. 다음 주에 내일 경기도 있는데 내일도 꼭 이겨서 1등 하길 바랄게요. 예. 화이팅. 축구보다는 훨씬 더 뭐 스피드도 있고 패싱 축구를 하니까 패싱 경기를 하니까 훨씬 재미도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같은 유니폼을 입은 이 선수들이 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왜 경기 출전 왜 못하셨어요? 제가 허리 부상을 당해갖고 좀 며칠 쉬어야 돼갖고 이번 경기는 못 들어갔어요. 아이고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연습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 다른 팀 다른 선수들이랑 뛰고 있잖아요. 어떠세요? 같은 팀 선수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골 좀 덜 먹히고 골 좀 많이 났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한편 매 경기마다 각 팀들의 전력을 심도 있게 지켜보는 선수들도 눈에 띄는데요. 빈틈없는 전술 파악으로 업그레이드 경기에 대비합니다. 여기 관중석에 올라와 보니까요. 지금 다른 팀의 경기를 뭐 분석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응원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다음 팀이신 거예요? 네, 다음 팀이기도 하고요. 네. 내일 또 전주랑 경기가 있어서 그거를 또 분석도 할 겸 해서 네, 워밍업 하기 전에 조금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음에 이제 붙는 팀이잖아요.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전주는 작년 같지 못해서 저희도 조금 아이들도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팀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공합만 한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경기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최종 스코어 8-5로 전주 매그 승세 굳힙니다. 함께 기쁨을 나누는 선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40분 경기가 다 끝이 났는데요. 힘드시죠? 감기 때문에. 감기 걸리고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러셨어요. 그래도 열심히 뛰었지. 열심히 뛰셨어요. 네. 어떻게 오늘 경기 져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뭐 만족하세요? 네. 나하고 이제 몸 관리 못하니까 좀 앞으로 몸 관리 좀 챙겨줘야 될 것 같아요. 몸 관리 하셔서요. 다음 경기에서는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진짜 저 완전 홀딱 반했잖아요. 8-5로 이기셨죠. 네. 그중에 세 골의 주인공 네. 우리 주장분이시죠. 네. 어머 웬일이야. 이렇게 인터뷰할까 영광이네. 오늘 경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뭐 이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요. 네 앞으로 차츰 나머지 부분들을 보완한다면은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풋살이 국내에 도입된 게 조금은 역사가 짧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에 풋살이 도입된 것은 90년대 중반이고요. 처음에는 국민생활체육회 종목별 연합회로 국민생활체육 정육풋살 연합회가 1999년도에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산하의 풋살 연맹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FK리그를 출범시키고 또 이 선수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국제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최강 전력, 화이팅 넘치는 도전. 박진감 더한 박빙의 승부는 계속 이어집니다. 치열한 볼다툼, 막상막하 숨막히는 경기, 빠른 공격과 철저한 수비 보여주는데요. 역시 풋살은 이렇게 쉴 새 없이 뛰고 공을 계속 찰 수 있는 재미가 있죠. 발끝으로 전해오는 이 짜릿함을 지금 박경윤 리포터가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자, 근데 저 선수 어쩜 저렇게 잘생겼습니까? 진짜 아까부터 이 훈훈한 얼굴이 제 얼굴에 들어왔는데요. 여자친구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손가락 네 번째 봅니다. 반지가 없네요.
여자친구가 없나 봅니다. 결혼도 안 했나 봅니다. 이따가 번홍으로 봐야겠습니다. 자, 자, 갑니다. 다시 한 번. 자, 오른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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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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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과 IFC 대전과의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4대4로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헤이.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팀이 평균 나이가 22살밖에 안 돼요. 가장 그 풋살 구단 중에서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년 후, 3년 후를 더 기대할 만한 광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풋살 발전이 조금 더 이렇게 더 발전돼서 세계 무대에서도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풋살이 한국 풋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풋살은 사랑이다. 풋살은 만병통치약. 뭐 몸은 아프지만 끝나고 나선 아프지만 경기할 때만큼은 이제 그걸 딱 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풋살은 재미다. 축구보다는 더 재밌고 간결해서 볼터치도 많고 해서 풋살을 하다가 축구를 하면 좀 축구가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재미가 더 많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 풋살은 인생이다. 풋살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FK리그가 초창기 좀 얼마 안 돼서 많이 발전이 안 되는데 앞으로 지도자도 그렇고 선수로도 그렇고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마 평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풋살은 남성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운동이잖아요. 실내에서도 경기를 할 수 있어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경기 시간이 전후반 각 20분씩으로 짧아 바쁜 현대인이 즐기기에 적합하다고 하죠. 또한 안전도에서도 축구보다 높아 6, 70대 어르신들도 즐기는 운동입니다. 지역 곳곳에 풋살 동호회가 많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뛰어보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이번 전국 풋살 대회가 동해시와 횡성군, 보은군 이렇게 세 곳에서 순환 개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대회로 인해 점차 풋살을 알리고 세계적인 종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강원애미 경춘선 옛길을 보내드립니다. 때 젊음과 낭만으로 대변되던 경춘선 옛길. 하지만 교통의 편리함은 오히려 지역 관광지의 쇠퇴를 불러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멈춰버린 기차역과 폐철로는 다시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혼자도 좋겠네. 그리고 굴곡진 짧은 인생을 살다간 작가의 고향 마을은 전국에서 찾는 문화 공간이 되었습니다. 춘천의 아름다움, 그리고 춘천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의 향기, 이야기 속에서 체험하면서 또 보고 듣고 그리고 노는 그런 공간으로 이 고장이 지금 새로 태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추억의 장소가 아닙니다. 경춘선 옛길에서 새로운 추억이 시작됩니다.
네, 요즘 날이 많이 풀렸는데요.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날일수록 건강을 위해 꾸준하고 적당한 운동이 중요한데요. 실내 운동도 좋고 가벼운 걷기 정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요. 10대가 50대보다 오히려 운동량이 더 적다고 하네요. 한창 체력을 키우는 시기인 10대, 20대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4, 50대에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는 건데요. 하다 보면 운동의 재미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빠지지 말고 꾸준하게 해야 하는데 말이죠. 그게 쉽지는 않죠. 아무튼 건강을 위해 운동 한 가지쯤은 흥미를 붙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신없이